네,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최근 뉴욕 증시 개별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바로 그 이유는 실적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오늘 밤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. 존슨앤존슨, P&G, 트래블러스 컴퍼니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 가운데 오늘 또 주요 이벤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. 구글이 픽셀 6에 대한 발표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. 이미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사양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. 구독 서비스도 함께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밤에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밤에는 넷플릭스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유럽 측에서는 코로나19 영향 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. EU 집행위원 측에서 이 코로나19가 유럽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. 특히나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. 이어서 한국에서는 GS 엔지니어링 공모청약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. 친환경 반도체 공정장비 선도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가수 아이유가 컴백을 하게 됩니다. 어제 우리 증시에서 아침에 이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온 기업이 바로 YG 엔터였습니다. 엔터 주주를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아이유 컴백이 또 엔터주에 어떤 영향 미칠지 함께 전반적인 흐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동원시스템즈는 테크백 솔루션과 흡수 합병을 하게 됩니다.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. 시장 분위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